안녕하세요. 이디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제가 에즈락에서 나온 X570 타이치보드 사용기를 만들다가 한 가지 뉴스를 봤어요. X570 메인보드에서는 그래픽카드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면 꺼지는 증상이 있다 그래요. 그래픽카드 슬롯 바로 옆에 칩셋 쿨링팬이 있으니까 그게 열을 흡수해가지고 꺼진다고 하네요. 아이들 GX570 칩셋의 온도는 70에서 75도, 팬 속도는 6400rpm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뉴스에서 제일 놀랬던 건 그래픽카드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면 시스템이 꺼진 증상이 있대요. 아니 그래픽카드 온도가 대부분 60도는 넘지 않나? 게임을 5분만 돌려도 웬만한 그래픽카드는 60도가 넘어요. 그래서 X570 사용기는 잠시 중단하고 요 X570 타이치보드에서 그래픽카드에 최대 부하를 주고서 장시간 냅뒀을 때 과연 진짜 시스템이 꺼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도 궁금하니까요. CPU는 라이젠 3600이고요. 램은 G스킬 로얄 비다이 2개. 그래픽카드는 게임을 5분만 돌려도 온도가 70도를 넘어가면서 열을 엄청나게 뿜어내는 RX580 8기가. 그리고 이쪽에는 방열판에 가려서 보이진 않는데 SSD는 EX920 1TB짜리가 달려있어요. 요 구성으로 부팅을 해서 자 요렇게 부팅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IDA64를 실행해보면 컴퓨터, 센서, 실내온도 28도의 환경에서 X570 타이치보드 부팅하자마자 온도 쪽에 메뉴에 마더보드 온도, 즉 칩셋 온도를 보면 57도라고 나와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 오전 9시 35분이니까 대략 15분 정도가 지난 50분에 아이들 칩셋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볼게요. 방금 20분 정도가 지났고요. 메인보드 칩셋 온도를 보면 64도라고 나와있어요. 메인보드 칩셋 팬이 이쪽에 있는 톱니바퀴 바로 위에 이쪽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안쪽에 있는 칩셋 팬이 공기를 이쪽으로 빨아들이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그래픽카드에서 뜨거운 공기가 나온다면 그걸 그대로 빨아들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픈 케이스 순정 상태에서 칩셋 아이들 온도가 64도가 나온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렇게 오픈 케이스가 아닌 일반적인 케이스 안에 갇혀있고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2슬롯이 아닌 3슬롯에 옆으로 더 길어서 이쪽에 있는 칩셋 팬을 더 많이 가린다면 기사에 써있는 아이들 GX570 칩셋의 온도는 70에서 75도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그래픽카드를 장시간 과부하를 줬을 때 정말로 시스템이 셧다운 되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요 슈퍼포지션이라는 프로그램, 그래픽카드계의 링스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요걸 실행한 다음에 게임 쪽으로 가서 프리셋을 커스텀 창모드로 만들고 쉐이더 퀄리티를 8K 옵티마이즈, 텍스처 하이 요렇게 옵션을 주면 그래픽카드 최대 과부하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런 요렇게 실행을 해서 창모드로 실행했으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주고 역시 RX580 광부 에디션 테스트를 시작한 지 2분도 안 지났는데 70도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둔 상태에서 현재 시간 10시 7분 실온 28도 이렇게 그래픽카드 과부하 100%를 둔 상태에서 20분 후에 이쪽에 있는 칩셋에 최대 온도는 얼마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진짜 셧다운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10시 8분이니까 대략 28분쯤에 올게요. 잠시 기다리죠. 자 이렇게 10시 30분이 됐고요. 보드 온도를 확인해보면 그래픽카드 온도 현재 75도, 74도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메인보드 칩셋 최대 온도는 70도를 넘지 않는 67도라고 나와있어요. 테스트를 돌리는 동안 다운된 적은 없고요. 메인보드 쪽에서는 열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날지 한번 보죠. 아무래도 그래픽카드 쪽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칩셋 쪽 온도를 한번 살펴보면 겉면의 최대 온도는 대략 47도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이쪽보다는 좀 옆면에서 이렇게 보면 톱니바퀴 위에 있는 여기가 칩셋 부분이니까요. 겉면의 온도는 60도가 넘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과부하 테스트는 계속 돌리고 있는 거고 지금 시간은 대략 10시 41분에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도 마더보드 최대 온도, 칩셋 온도는 67도고요. 이 정도까지 해도 다운이 되지 않는 걸 보면 일단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그래픽카드가 60도를 넘으면 셧다운이 된다 이거는 입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운이 안 된다면 과연 몇 도에서 다운이 가능할지 드라이기로 강제를 열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의 온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보드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실내 온도는 별다를 바 없이 계속 29도고요 드라이기를 로우로 켜고 따뜻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죠. 이 상태에서 메인보드가 열을 빨아들이는 이쪽에다가 드라이기를 대줄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다면 과연 메인보드 최대 온도 몇 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보죠.
10시 46분이고요. 계속 가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가하고 있고요. 이만하면 된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드라이기를 꺼볼게요. 온도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한번 보죠. 껐습니다. 칩셋 쪽의 최대 온도는 지금 아주 뜨끈뜨끈한데 53도 정도가 돼 있고요. 지금 시간이 10시 49분이니까 11시가 됐을 때 10분 후에 메인보드 온도는 얼마까지 내려갈지 한번 보죠. 방금 이렇게 11시가 됐고요. 이게 테스트를 계속 돌려두니까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칩셋 온도를 보면 칩셋 온도는 그래픽카드 부하를 계속 주고 있는 상태에서 칩셋 온도가 아까 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64도까지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X570 타이치 보드가 온도가 높아가지고 진짜 셧다운이 되는가 그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 제가 실험했던 환경은 이런 케이스가 아닌 오픈형 케이스라 일반적인 케이스보다는 온도가 낮을 거고, 그리고 혹시나 제가 테스트한 RX580 광부 에디션보다 더 사이즈가 큰 3슬롯의 더 긴 그래픽카드면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환경보다 칩셋 온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칩셋 방열판 구조가 이쪽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구조인데 이게 그래픽카드가 막고 있는 요 자리를 왜 하필 공기를 흡입하는 구조로 만들었는지는 전 자세히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테스트를 하는데도 온도가 잘 안 올라가길래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강제로 셧다운까지 해보려 하고 했지만 일단 제가 테스트해본 이 환경에서는 셧다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튼 전 진짜 이게 셧다운 결함이 있는지 궁금했던 거니까 이 영상이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졌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